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누시고 나서 요걸 뜯어내세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껍데기를 벗기네요, 갑오징어.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 안 벗기셔도 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서 여기에 칼집을 이렇게. 아, 해산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번거롭네요, 이거. 아, 네. 한두 가지만 하지 그냥. 유현수 셰프님 투덜투덜 하시면서 할 일을 다 하십니다. 네, 위생적으로 다 닦고 지금 뭐 옆에서 뭐. 원래 양식 셰프들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죠. 과정은. 네, 맞습니다. 그럼 이해해주세요. 돼지 복잡한 대신에 맛있습니다. 아유, 이해합니다. 아, 그리고 갑오징어가 없으면 그냥 일반 오징어를 쓰셔도 되고 거기에 냉동실에도 또 오징어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넣으셔도 됩니다. 낙지 넣어도 되나요? 낙지 넣으면 더 좋죠. 더 좋지. 아우. 쭈꾸미 괜찮아요? 쭈꾸미 다 아주 좋습니다. 아.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는 좀 그렇네. 시래기도 먹기 좋게. 무를 조금 두툼하게 감자랑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현수 셰프님께서. 두툼하게?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간단하게 고춧가루를 넣고요. 네. 간장, 양조간장. 양조간장을 넣습니다. 네. 어? 시래기에는 된장이 빠질 수가 없죠. 마늘도 넣습니다. 야, 마늘이 많이 들어가네요. 청주도 넣겠습니다, 아까. 맛술도 넣고. 여기서 보통은 생강 그 다진 걸 넣는데 그냥 간편하게 생강 가루를 생강 가루 네 톡톡톡톡 보통 마늘과 생강의 비율은 3대 1 정도 좋습니다. 마늘 네. 3, 생강 1 정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 설탕을 살짝 넣겠습니다. 양념은 복잡하지, 복잡하지 않아요. 쉽게 따라할 수 있네요.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조림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양념장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네. 다 그냥 한 번에 넣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양념 레시피, 양념장 레시피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 양념장이 조림에는 모든 조림에 다 네. 통용되는. 아, 그 어떤 조림이든지 간에. 그렇죠. 갈치 조림도. 그렇죠. 어둠어 조림도. 그렇죠. 그 베이스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저 우리 천하 장사가 집에 가서 사랑받으려고 저거 아, 그러면 가끔 이런 이벤트를 해줘야 그렇지, 그렇지. 해줘야 좋아하더라고. 어, 좋아하지. 저는 이 양념을 시래기를 묻혀놓고 네네. 생선에다가 발라놓을 겁니다. 아.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생선에다가 묻혀주고 네. 그리고 3분의 1은 시래기에다 묻혀주고 그래서 이 시래기조차도 이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네. 이렇게 묻혀서 한쪽에다 놔둬주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가자미 하나를 오, 그거 왜 발라요? 가자미 살이 금방 부서지거든요. 네. 그래서 양념이 안 밸 수도 있어요, 조리다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부서지든지 양념이 안 배든지. 그래서 미리 양념을 한 10여 분 정도 사이에다가 입혀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쓰셔도 되는데 하지만 그 유현수 셰프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시래기 육수를 좀 아, 그거 사용하시나요? 좀 써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와, 이거 최고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